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역사적인 경기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021-22 시즌 38라운드 노리치전 현지 평점 살펴봅니다. 와, 솔직히 현지 평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평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 그만큼 지금 저 완전 손뽕 치사량 맞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넘어가거든요. 경기 전까지 졸리던 사람이 잠이 전혀 안 와요. 경기 볼 때 초반에 다들 뭐 그러셨겠습니다만 솔직히 너무 쫄리더라고요. 21골 득점 2위도 충분히 대단한 업적이고 정말 한국인 누구도 아마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과도 막상 한 골차까지 득점왕 쫓아오니까 욕심이 안 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마저 이런데 실제로 득점왕 도전에 나서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어땠겠습니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특히 동료들 역시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경기 내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진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압박을 딛고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우뚝 선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 월드컵을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으로 치르게 되겠네요. 이 대한민국 선수 소개할 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딱 뜰 텐데 뭐 외국 현재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실합니까? 오늘 현지 5개 매체 평점 추려봤습니다. 기존 매체들의 아이뉴스 그리고 이번에는 최종전이고 해서 팬지는 스포츠웹도 오랜만에 추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건 멀티골과 함께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입니다. 2개 매체에서 10점 만점을 줬고요. 평균 9.2점입니다. 특히 올 시즌 계속 빡빡하게 굴었던 콘테 감독한테 손흥민 요즘 못하는데 뺄 생각 없냐 이런 질문을 했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킬패트릭 기자도 10점을 줬습니다. 마침내. 자, 그 다음은 이날 정말 슈퍼 활약을 펼쳤던 쿨루셉스키가 9.1점 평균 받았고요. 이동으로 초반 분위기 장악을 주도했던 벤탄쿠르도 8.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점수는 요리스 골키퍼가 받았는데요. 뭐 딱히나 할 일이 많지 않은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점수가 낮은 거는. 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실수가 조금 있었던 에릭 다이어가 선발 멤버 중에서는 유일하게 6점대 평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브닝 스탠다드 먼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10점 만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살라와 공동 득점하게 오르면서 엄청났던 시즌을 끝마쳤다. 코를 골키퍼에게 3번이나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 멀티골을 추가를 하면서 득점왕. 한 골만 넣었으면 진짜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잘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날 살라가 또 달아나는 골을 넣기 때문에 한 골차로 2위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진짜 너무나도 괜히 저희가 더 억울할 뻔했는데 아무튼 추가골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가마차기 원더골로 성공을 시켰다. 10점 만점을 받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루카스 모우라 7점. 야, 루카스 모우라가 교체로 투입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상 거의 첫 번째 터치로 재치 있게 볼을 내주면서 손흥민의 골을 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들 좀 걱정을 했죠. 쿨루셉스키가 정말 이날 잘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 나가고 이제 모우라가 들어오는 게 참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우려를 정말 잠재우면서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루카스 모우라였습니다. 자, 대한 쿨루셉스키 네, 9점 만점. 오른쪽에서 두 명을 벗겨내면서 아주 멋진 도움을 기록할 뻔했지만 호이비에르가 날려버렸다. 전반전 초반 상황이죠. 자, 2대0 상황에서 쿠를 골키퍼를 벗겨낸 뒤에 직접 골을 넣기보다는 손흥민의 득점을 도우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 야, 이 장면이 한국 팬들에게 정말 쿨루셉스키에게 한국 팬들이 고마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가슴 짠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무슨 뭐 재난영화 같은 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막 낭떠러지 떨어지려는 건물에서 떨어지려는 친구를 막 잡고 막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 좀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득점왕 만들어주려고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골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직후에 클루스키가 또 골을 넣으면서 좀 아쉬움을 깔끔하게 상쇄를 시켜줬죠.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9점. 두 번의 멋진 어시스트로 팀 승리를 설계했다. 야, 아키텍트라는 표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두 개의 어시스트 모두 날카롭고 잘 짜여진 이타적인 플레이에서 나왔다. 네, 좋은 평가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풋볼러는 보겠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9점. 네, 전반전에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후반 들어 몇 차례 좋은 찬스를 놓쳤지만 두 골을 뽑아내면서 득점왕에 올랐다. 페널티킥 하나 없이 이뤄낸 성과였다. 여기도 이제 페널티킥 없다는 부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넌피케이 득점에 대한 페널티킥 골 없이 득점왕이 된 거에 대한 평가는 현지에서 굉장히 뭐 좋습니다.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루카스 모라 7점 교체 투입되어 멋진 터치로 손흥민의 첫 골을 도왔다.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 9점 줬습니다. 전반 16분 노리치 박스로 침투해서 클루셉스키 골을 도왔다. 전반 30분이 지난 뒤에 쿠를 골키퍼의 어설픈 킥을 빼앗아서 크로스로 올려서 케인의 헤더를 도우면서 이날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사실 이 장면이 이날 승부를 사실상 결정을 지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리치맨 우리 루크에게 이제 미안하지만 골키퍼의 실수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 실수 이후에 노리치 수비가 완전히 좀 무너지는 그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자,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9점을 줬습니다. 후반전 쿠를 골키퍼를 제친 뒤 슈팅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손흥민의 골을 만들어주려고 했다. 이거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죠. 참 이게 한국 팬들처럼 참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좀 마음이 끌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클루셉스키 결국 이제 그 장면에 골이 나오진 않긴 했습니다만 그 마음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팬들이 많이 성원을 해줄 거예요. 클루셉스키 선수. 1월 영입생 2명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확실한 성과를 냈다. 벤탄쿠르하고 쿨루스키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자, 해리 케인 8점.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죠. 손흥민을 박스 안으로 전진을 시켜서 여러 차례 빅찬스를 제공을 했고 쿨루스키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좀 상대적으로 이날 뭐 쿨루스키, 손흥민, 벤탄쿠르의 활약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케인도 제 몫을 충분히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9점을 줬습니다. 수차례 쿠를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운이 없는 날인 것처럼 보였지만 살라를 잠시 앞서는 골까지 넣으면서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단독 득점왕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살라가 이제 리버풀 경기 후반 한 6분쯤인가? 예, 하여튼 후반 막판에, 골을 추가를 하면서 공동 득점왕이 결국 됐습니다. 자, 대안 클루스키 9점 높은 점수 여기 또 받았고요. 완벽한 포지셔닝으로 벤탄쿠르의 연결을 골로 연결을 시켰다. 자, 특유의 속도와 힘을 바탕으로 트랜지션 상황에서 아주 위협적이었다. 그러니까 클루스키가 이렇게 막 스피드가 대단히 빠르거나 하는 선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적인 어떤 순발력, 그리고 상대의 어떤 그 리듬을 뺏는, 박자를 뺏는 그런 움직임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여기서 8점 높은 점수를 줬고요. 클루셉스키와 케인이 별로 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어시스트를 두 개 기록을 했다. 여기서는 이제 매너 오브 더 매치로 점수는 8점밖에 안 줬는데 매너 오브 더 매치라고 따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고 요리스 5점. 노리치의 별 볼 일 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경기 내내 거의 할 일이 없었다. 에릭 다이어 5점. 전반전 느슨한 패스로 노리치에게 동점골을 내릴 뻔했다. 이거 만약에 실점했으면 경기 흐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이어 때문에 득점왕이 날아갈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자, 스퍼스웹 손흥민에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이 해냈다. 손흥민 득점왕. 소니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는 펜진이어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냥 코멘트를 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높아요. 로드리고 벤타쿠르 9.5점을 줬습니다. 두 개의 도움을 성공시킨 딥라잉 플레이메이커라고 크리에이티브 미드필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해냈다.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경기였고 그때마다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1월 영입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약이었다. 자, 대한 클루셉스키에게 이번에도 9.5점. 아주 높은 점수 좋습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특히 좁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줬다. 탈압박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해리케인 9점. 해리케인이 해리케인 했다. 시즌 하반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오늘 역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자, 루카스 모라 7.5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되면서 손흥민의 중요한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 어시스트 정말 중요했어요. 이 골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부담을 떨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시즌 내내 훌륭한 스쿼드 옵션이었다. 잘했어 루카스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네요. 다빈손 산체스 8점. 네, 빅게임을 앞두고 로메로가 이탈을 하는 바람에 대신해서 선발 라인업에 합류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로메로가 그립지 않을 정도로 잘해줬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최근 마지막 몇 경기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산체스가 정말 예전처럼 실수하는 모습 자주 보이지 않으면서 팀의 4위 탈환에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 마지막 10경기 12골은 정말 놀라웠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반기 거의 뭐 두 배까지 벌어졌던 살라의 득점수를 따라잡으면서 막판에는 경기 중에 역전까지 하기도 했었고요. 공동 득점왕에 이제 올랐는데요. 역대급 시즌을 보낸 손흥민 선수, 저는 10점, 아니 100점 만점 네, 드리겠습니다.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점수를 다 주고 싶은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덕분에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무사히 또 귀국을 해서 대표팀 경기 일정 소화하고 다음 시즌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2021-2022 시즌 토트넘 경기 현지 평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폴리티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언제나 좀 좋아요, 구독 버튼 네,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또 돌아오겠습니다. 뿔팍.